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읽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자기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길 교훈시죠.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이라고 하는 이 마할렛이라는 의미는 슬픈 가락입니다. 슬픈 가락. 그런 가락에 맞추어서 슬픈 시로 지어졌는데 이 슬픈 시에 왜 이게 슬픈 시냐면은 무신론자의 마음 악인이 향한 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시가 슬프다는 것은 결코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마할렛의 슬픈 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과 14편에 같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의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과 악인에 대한 생각과 똑같은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5절 한 절만 다시 좀 다르게 삽입된 것이 이 시편 53편의 교훈입니다. 이런 시편 10편이나 14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확실히 다 알 수 있고요. 한번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도 제가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거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볼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 의인의 세대에 계신 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거의 뭐 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시죠.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앞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섰으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쉬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악인이 대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무신론 자, 악인 다 같은 의미로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시편 53편의 이야기는 시편 14편은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놓고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시편 53편은 엘로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힘들이라고 하는 복수 개념으로서 그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것이 조금 다른 면입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기 하나님이란 엘로힘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신의 명칭도.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자나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슈와 그 다음에 분명한 내 믿음의 확신과 분명한 그 마음의 정확한 그 신뢰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교훈이 나의 삶을 주도해가는 거죠. 나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환경이 놓여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anytime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주 예수 주를 그리스도로 받았으니 주를 주인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거의 너희가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입을 내고 거의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골 3장 5절 7절 8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우리가 14편 10편 봤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를 보는 자도 없고 나를 감찰할 자도 없으니까 악인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이게 꼭 악인에 대한 거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합니다. 굳이 꼭 악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니다. 말씀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이것도 엘로미로 되어요. 신들 신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 보려 했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 말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구원받을 백성이 없다는 말이 너무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씀. 세상이 어떻게 변하길래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다 저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사람의 마음이 꼭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동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사이고 또 마지막 때는 거짓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이거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들은 거짓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또 뭐 의미 아니냐.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아모스 시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으려고 다녀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대. 그러니까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제가 보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전쟁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이 꼭
근데 폭탄 떨어뜨리고 막 이런 전쟁도 뭐 있겠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인지 오치니까. 그러나 거반 사회의 흐름은 아주 굉장히 발전하고 좋은 시대거든요. 제가 늘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사이보그라고 우리는 같이 살 거라고. 그런 시대가 꼭 전쟁 시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이보그가 우리랑 같이 살고 휴머니스트가 우리랑 같이 산다고 기계인간하고 그럼 그런 시대에는 말씀을 믿음을 어디다 적용해서 로봇이 다니고 있는 시대에 같이 사는데 그 로봇에게 우리가 믿음을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로봇에게 무슨 믿음을 증거하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시대에 정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육체가 머리 하나만 만나고 다 이런 기계화 될 수도 있어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죠. 없어요. 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 되니까. 심각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한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여러분 이게 그들이라고 하는 3층으로서 여러분 보세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것들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환경들이 나를 떡먹듯이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다 삼켜버리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앞으로 텅텅 빌 것이고 그런 여러분 그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올지 우리 다음 세대에 올지 몰라요. 그런 이런 시대 앞에 정말 믿음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이런 달려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가. 내년에는 우리는 아무튼 제가 3대가 함께하는 교회로 표를 정해놓고 달려가.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단점이 뭐였어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장로들이 살아남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영광을 갖춰 본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여러분 그들이 당당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아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적으로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남길까? 우리 이만을 장로에게 무엇을 남길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좀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까 우리 교회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도다. 그래서 여기 53편이 아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딱 유일하신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고 엘로힘 신이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5절 말씀은 14편이나 10편에 나와있지 않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 크게 두려워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악인이고 무신론자고 믿음 없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양심의 두려움일 거예요. 양심의 두려움. 양심의 두려움일 거예요. 그들은 악을 해놨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해놨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그냥 느끼는, 그러니까 힘이 없는, 힘을 믿지 않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아, 이게 언젠가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악인도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한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냥 느껴지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 두려움이에요. 없는 곳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이 뼈를 하는 그 뜻이라. 너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려움이 내가 망할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오는 두려움. 아 내가 이러다가 망하고 내가 이러다가 뭔가 큰 일을 당하지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악인들이 갖는 두려움. 아 내가 이러다가 한번 크게 당하지 이런 두려움. 그리고 결국 그런 이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신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버리운 자, 영국 밖에 있는 자들이고 버리운 자들이죠. 결국 그들의 삶은 성경이 쭉 이야기하지만 이런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 마지막 절에 참아주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초나 여기는 이제 2초에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겠다는 해서 그들 대항하는 자들이죠. 믿지 않아요.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견고하게 쓰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믿지 않는 자의 삶에게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느냐?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 내가 이런 어려움이다. 이게 보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자가 결국에는 여러분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비가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고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수치가 되고 결국 그들의 삶이 멸망으로 달려갈 수 밖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음의 견고함이 섰을 때 보여지는 그 자세가 믿음의 견고함이 섰다고 하니까 보여지는 그 자세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게 견고함이 서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서 있는 것 자체가 서 있지 못한 자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반대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했다. 여러분 막 괴롭히고 막 어떤 영광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견고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못한 자에게 교훈이 되고 수치가 된다. 그래서 이게 슬픈 말, 슬픈 시라는 뭐냐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비틀거리면 결국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우리 양심에 수치가 된다. 아픔이 된다. 두려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6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마지막 5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그들에게 수치를 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시온의 하나님 백성이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그러니까 이것은 수치당한 자가 수치를 내가 지금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그 자체가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험한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신들의 엘로힘을 신들의 보호를 받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찬양 금방 불렀듯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은 때로는 그 서 있는 것이 내가 연약할 때는 악인이 보기에 굉장히 비약하게 연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내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 14장 말씀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갈 때 모세가 하는 말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 붙들고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자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자를 인도하시고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의 환경에서는 내가 감동될 때도 있고 남이 감동돼서 나를 도울 때도 있고 내가 감동돼서 남을 도울 때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 쌍방가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네페쉬 여러분 감동 서로
퓨뉴마 영이 감동되는, 전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저 사람한테 줄 게 없고 저 사람 나 줄 게 없고, 우리는 인생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도울 게 없고 나도 하나님 도울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놀랍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증거하네.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축복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